됐어. 여기서 뛰자고? 여기서 슛점 하면 된다고? 통과할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저 가운데로 이렇게 삥 통과해버릴 것 같거든 내 생각에? 약간 높이가 뭐 높이가 좀 살짝 높아요 이거. 두 번의 과오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깝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점프해서 잡읍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저기 못 매달리지? 정확하게 매달려야 되나? 정확하게 매달리지. 아 분명히 지금 맞았어. 지금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야 돼. 2단 점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2단 점프. 아까 그러니까 원래 저게 쇼컷용이라서 저 올라가야지만이 지금은 원래 잡을 수 없는 거네. 오케이 알았어. 발판으로 쏘는데 슈퍼 점프해서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2단 점프나 점프 대시 같은 게 있어야지만 갈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 야매로 왔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지 오케이 이거 어? 오케이 간다 갈 거야. 짝! 여기서도 슈퍼 점프로 짝! 야 보스인데? 잠깐만 보스인데? 야 보스다 보스야. 잡을 준비하자. 일단 무게를 맞춰야 되니까 기둥이랑 관이랑. 아 무게를 어떻게 맞추지? 곰팡이 시리즈 이렇게 갈까? 이게 낫겠다. 이렇게 가자. 그냥 가면 돼. 슈퍼점프로가 안된가? 오케이. 야, 무기가 좀 너무 무겁네. 근데 어쩔 수 없어. 됐지요. 머디알라 말. 딱 봐도 호구처럼 생겼네. 마법방어력 없나? 마법방어력? 번개공격 무슨 공격이지 저게? 암흑공격인가? 뭔가 마법공격인데? 잠깐만 일단 생각해. 번개공격은 아니야. 그 암흑공격일 수도 있어. 암흑공격 비전공격? 그런거 없는데? 대충 싸우면 되지 않을까? 아 대충 싸워. 아 이렇게 됐어 비전이라고요? 근데 비전 방어력 잠깐만 비전 방어력 방어구 그래 비전 방어력 비전 같은 거 없어. 화염 내성 번개 내성 독성 신성 공격인가? 신성 공격이 확률이 높은데? 왠지 느낌이? 그치 신성 공격 같지 않아? 신성 내성 높은 거 한번 입어보자. 어 신성 같아 신성. 전기는 아니야 그럼 신성이야. 반짝거리니까 견갑 입어야 되는데 진홍색 상의? 이거 입을까? 신성 저항력이 막 높은 게 없어 지금. 어 있다 있는데
피눈썹이네. 뭐야 이거? 신성대성이 113인데? 야, 이거 입고 싸울 거야 그냥? 열받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구르기가 너무 구려져. 안 돼. 차라리 피눈썹 입자. 피눈썹을 이렇게 입은 다음에 27 20 26 아, 포식자 개좋네. 그냥 포식자 입고 그냥 맞으면서 싸울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58. 왜 이렇게 무게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 아 이거 무게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구나. 아 진짜 어떻게 입어야 되냐? 그나마 높은 거 없나? 좀 밸런스 있는 거. 진홍색. 그래 진홍색 이걸로 하자. 진홍색 세트로 하자. 그래 이거 괜찮다. 이거 진홍색 괜찮다. 진홍색. 그리고 그 암흑 데미지 추가해주는 그거 암흑 데미지 추가해주는 아이템. 성스러운 빛을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뭐지? 무기의 화염 데미지, 신성 데미지, 암흑 데미지 없나? 방패 왜 끼냐고요? 아 이거 그냥 서브 그거 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독성 데미지. 종이 조각이 암흑 데미예요? 오, 아 이거구나. 오케이.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일단 보스 공격 패턴 파악 좀 할게요. 공격 패턴 파악만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점프. 여기서 오케이 좋았어. 서브 장비는 무기에 포함이 안 돼. 신기하게. 우와! 저기 데미지 드 들어온다. 오. 피해줘. 아 너무 많이 맞았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바닥에 깔린 거 쪽에 그냥 깔리는 건지 알았는데 뭐가 막 발사되네? 좀 멀리서 지켜봐야겠다. 이거 뭐지? 중갑 끼고 맞으면서 싸우자고요? 아니야 맷집이 이렇게 세지는 않아. 보니까 내가 금방 깰 것 같아. 부르지 말고 슈퍼점프로 피하라고? 아니 그거 내가 슈퍼점프를 막 의도한대로 막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동시에 눌러야 되네. 동시에 눌러야 돼. 동시에. 뭐야 아 옆에도 좀 맞는구나. 아 이게 근처에도 좀 몇 대 맞네. 데미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오! 오! 좆될 뻔! 오! 오! 아, 순간이동을 하는구나. 순간이동을 해서 좀. 아, 야, 이제 다 깼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깼어, 이제. 이제 솔직히 저거 종이 안 써도 깬다,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별로 안 어려워.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 저게 그거 다크소울에 있는 그거야. 마법사들이 쓰는 거. 가까이 오면은 유도미사일 날아가는 거 있잖아. 됐다. 넌 뒤졌다, 이제. 패턴 파악 완료. 패턴 파악 완료. 어? 저 휘두르는 거 있잖아. 2페이지 때 두 번 때린다. 잠시만. 이때 많이 때려야 돼. 와씨. 야! 아, 이거 뒤돌아. 아, 뒤돌지 마. 바른다, 바른다, 바른다.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어! 어, 형, 아, 누나, 누나, 누나! 아, 이거 내가 너무 못했어요. 인정한다. 내가 너무 못했어. 한 대만 때렸으면 깼는데. 한 대만 때렸으면. 그럼 이렇게 하자. 처음에 불을 바르고 전기 바르고 졸라 패다가 전기 바르고 일단 졸라 패. 이건가? 어딨지? 어? 전기 바르는 거 어딨지? 검은 불꽃? 이걸 팰까? 아. 일단 발로. 바르고. 아니 아니요. 그런 아 개사기 기술 쓰지 마시고요. 아 진짜.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 둘! 뒤졌다, 넌 뒤졌다. 쏘리, 쏘리, 쏘리! I'm sorry! 텔레포트! 텔레포트! 안돼! Fuck you! 아, 깼다. 머디엘라 마레체. 이게 뭐지?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없나? 여기 내려가면 막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거 솔트도 안 주네? 뭐 하는 놈이지 도대체? 일단 일로 내려가 보자. 오. 야이. 야이씨. 와, 솔트를 안 줘서 정말 다행이야. 솔트를 안 줘서 정말 다행이야. 뭐지? 제가 내 솔트 처먹은 놈이야? 와, 이거 솔트 처먹고 개쎄졌네. 저 얼마 안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체력이 많아? 어? 뭐야? 만 솔트? 몬스터가 랩업했다고요? 아! 넌 뒤졌다 이제. 아 뭐야? 제대로 제대로. 솔트 큰 상자. 오. 악마의 세트? 오 뭐야 이거 악마 세트 중갑이네? 아, 이 악마 세트를 이제 주는구나. 여기서 뭔지 뭐가 좋은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마 세트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 참격 내성이 굉장히 높네요. 입어볼까? 겐지가 되어보자. 어? 이렇게 생김. 근데 여기 떨어져도 죽지 않을. 아, 자, 여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치 여기 왼쪽으로 떨어지면 분명히 죽을 것 같아. 저 낚시일 거야. 저 내려가면 안 돼. 일로 내려가면 아마 떨어져서 죽겠지. 아니면 최소한 그 밑에 그냥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을 거야. 그러니까 일로 가지 말고 일로 가자. 근데 여기 못 올라가네 어차피. 여기밖에 길이 없어. 오! 간신히 안 죽네. 12,900소. 12,900소. 솔트 자루 하나 쓸까?
예, 그 맞다. 그 보스가 솔트를 안 주는 대신에 이런 상자를 주는 거구나. 이거 한번 열어보자. 이거 열면 얼마나 줄까? 5,000 솔트 주네. 그렇게 많이는 안 주네. 나 무게 올려야 돼. 무게가 너무 딸려. 그래, 저런 거 저런 거. 무게. 그래, 이런 거. 속눈썹 되게 좋은데. 얘 클래스 달아서 굉장히 좋아. 무게가 너무 딸린다. 저 무기 때문에 그래. 무기, 무기가 개무거워 진짜. 일단 여기는 이제 볼일 없겠지? 이제 나가자. 얘 게임 제목은 솔트 앤 생추얼입니다. 캐릭이 왜 이렇게 머리가 많냐고. 게임 속에서라도 풍성충이 되고 싶은 저의 욕망이 드러난 커스터마인이죠. 중량 꽉 채우면 안 되냐고요? 이게 구르기가 너무 허접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구르기가 스무스하게 구르잖아. 50%가 넘어가면 끝에 덜그럭거리고 75%를 넘어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구르기 거리에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 볼까? 어? 뭐야? 아, 여기가 거기. 그래서 위로 올라가던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그거 아니에요? 인간 나무 잡은 데 아닌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 일단 위로 올라가 보자. 위로 올라가 보자. 아, 길을 잃은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도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구름 다리로 들어가는 숨겨진 길도 다 가야 돼. 어차피 여긴 또 어디야? 어, 폭풍이 성인. 아, 이게 뭔데네. 이게 뭔데네. 아래로 내려가면 나무 이렇게, 아, 그 인간 나무 있던데. 이거 맞네. 일단 못 가, 그 뭐지 이제 내가 그 인장 없어서 못 갔던 길 가면 돼 이제. 인장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이제 숨겨진 길들. 뻥! 어! 그래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못 간 길 하나 있었어. 내 기억이 맞다면. 토미가 일본어로 눈동자라는 뜻이죠. 아, 얘네 졸라 싫어 진짜. 진짜 졸라 싫어. 여기 아닌가? 하지마. 어!
붉은 철장의 회랑으로 가자. 여기 아닌가? 여기서 한 칸 위였던 것 같은데? 한 칸 아래였던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이거 타고 내려가 보자. 이거 타고 내려가다가 왼쪽 그 입구로 내려가자고. 그게 낫겠다. 위로 가야 되나? 위로 한번 가볼까?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내려갈까? 쭉 내려가. 됐다, 이제 다 왔어. 내려가자. 쭉 내려가면 돼. 쭉 내려가서 저 신경 안 써도 되죠? 길이 어딨지? 밑으로 내려가 볼까? 밑으로 내려가 보자. 다니다 보면은 있어, 그 뭐냐, 구름다리 나온다고. 부유하는 화염. 내려가지고 잡고. 여기가 이제 그 인간나무 잡은 데 여기죠. 인간나무 잡은 데. 인간나무 잡은 데. 맞아, 이 근처에 있어 그거. 그래 맞아, 여기 여기 일로 가는 길에 그거 있었어 그거. 그거 구름다리 가는 길. 그래 맞아, 내가 여기 있어. 어디 가더라? 하지마! 하지마! 아래 여자한테 귀를 전달해달라고요? 아래 여자가 귀를... 걔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귀 달라 그런 애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내 기억 생각이 날 것 같아 지금. 생각이 날랑말랑 하고 있거든 지금.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